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의 사역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멸망 가운데 있는 저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같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사역이기에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이요 절대적으로 인생들에게 필요한 사역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니 십자가 죽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참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처참한 형틀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되고 이 땅에 사나 무엇을 하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러줄 성도라는 이름은 참으로 특별한 자가 받는 이름이고 성도의 이름은 하나님 백성만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고 오늘도 성도가 되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성도의 반열에 이탈하지 말고 평생토록 이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축복들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러기에 이 생명의 사역은 한순간에 끝날 일이 아니고 한 시대에 끝날 일이 아니고 이 사역은 오늘도 내일도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천년 후에도 2000년 후에도 하나님이 종말로 정하신 그날 그 순간까지 이 사역은 계속해서 이 땅에 진행되어야 할 생명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으로 이 사역의 계속성을 이루게 하셨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제 그대로 행할 주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저 죽음으로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일만 한다면 굳이 3년이라는 공생애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부름받아서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죽든지 이래 죽든지 저래 죽든지 어떻든 죽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인류 구원의 틀을 마련해 놓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룬 거나 다를 바 없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이 왜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자주 가시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잡히면 죽을까봐 겁나서가 아닙니다.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기에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괜히 유대인에게 붙들려 죽음을 당하면 안 되기에 죽음을 피하느라고 3년 세월을 이렇게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신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이 땅에 주님이 없을 때 주님의 사역을 계승할 사람들이고 이 땅에 예수님이 행하신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야 될 장본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참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 가진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아는 게 있나 온통 이렇게 낮고 천한 그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들 잘 말씀도 안 듣고 제 생각이 빠르고 제 힘이 더 강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예수님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반할 가능성이 많은 이들을 붙들고 그토록 애절하게 가르치고 훈계하셨던 겁니다. 오늘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고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 속에서 제자들은 양육받는 과정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일꾼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양육하시며 함께 능력 있는 사역을 펼치셨으니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들의 능력은 없는 것이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기에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될 것이고 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며 그리고 죽게 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죽음에 관한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성경상에서만 세 번에 걸친 죽음의 예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보면 꼭 세 번만 했을까? 주님은 시시때때로 제자들에게 나는 죽게 될 거다. 왜? 죽어야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에 예수님은 그래서 죽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뭐야?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무슨 능력을 행하며 우리 모임조차 우리의 존재조차가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 안 계시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곁에 없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너희 곁에 있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성령이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했건만 제자들은 당장 성령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막연한 얘기로 들렸고 그냥 예수님이 떠난다는 얘기에만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걱정 근심할 때마다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예 부탁하겠다. 그러니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며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당장 성령을 받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야기로만 들은 성령은 잘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이 땅에 행할 생명의 사역들을 맡기시고 그 일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시며 세대를 넘어서 오늘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펼쳐져야 될 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만나서 누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면 떠나려고 그들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어느 날, 열흘이 지난 어느 날 그렇게 성령은 강림하셔서 그들의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영이신이기에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느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처음 이 땅에 오신 성령은 우리의 육체로 그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 귀로 들을 수 있는 성령, 그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셨으니 바람처럼 귀로 들을 수 있는 성령, 그리고 불처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 그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이 가슴에 들어가게 되면서 가슴을 뜨겁게 달구면서 내 온몸을 불태우고 온몸을 뜨겁게 함으로 성령의 실체를 경험하고 성령의 존재를 느끼게 되며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 안에 없었던 능력이 행사되고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으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는 것보다 더 귀중한 사건이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룩한 기회고 거룩한 확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내 입에서 예수가 나가게 되고
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나약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입신 양명의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능력 많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면 장차 유대의 왕이 될 게 분명할 것이고, 유대의 왕이 되면 우리가 저를 저렇게 가까이서 따랐으니 우리에게 좋은 자리 하나 주지 않을까 하고, 혹시라도 좋은 장관 자리쯤 하나 주지 않을까, 왕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국회의원 자리 하나 주지 않을까, 그 시대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한 회원이 되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어떤 세상적인 꿈, 정치적인 꿈, 세속적인 꿈을 안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베푸신 성령,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신 성령은 세상의 꿈과 세상의 욕심은 다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으니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0명의 그 무리들에게만 임하셨으니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성령이 아니시라 오직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으니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니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성령을 제지하지 말라, 성령을 구속하지 말라, 성령이 마음껏 일하도록 성령의 마음의 문을 열라,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바라보라. 그래서 그분이 마음껏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행하신 역사가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시면 받는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받는 권능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평생 살아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이 땅의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심의 계획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빛나는 햇빛도 사람의 것이요, 달빛도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이요, 그리고 산도 바다도 식물도 동물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만드시긴 하나님이 만드셨으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심으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거룩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자 하나님은 또 주실 것이 남아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인류가 죄로 인해 죽게 되었으니 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대속하여 죄를 사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죄 없는 하나님이 죽어야 했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예수님은 인간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선물입니다. 그냥 돈 받고 받는 물건이 아니라 거저로 받은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오고 오는 세대가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도록 또 하나의 선물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죄를 얻었느냐? 그러면 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가 있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으며 회개를 통해 얻어주시는 용서의 축복인데, 이렇게 용서받은 자, 죄사함 받은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받은 성령, 그 성령을 내 안에 잠재워주지 말고 그를 깨워라. 잠자는 주님을 깨워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났듯이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을 잠재워두지 말고 그를 깨워라. 깨워서 그가 일하시게 하라. 그가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시게 하라. 어둠을 이기게 하고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펴 살려내며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의 악귀에 붙어있는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라. 이런 거룩한 생명의 역사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성령, 이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 이 성령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아는 이가 없는 거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의 눈으로 보여줬으며, 그리고 귀로 듣게 하셨으며, 손으로 만져보게 하셨으니 우리가 눈과 귀하고 오감으로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많이 아는 거, 전부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지는 아니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핵심적인 얘기는 다 알고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날 구원하신 구세주가 아니더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오실 성령에 대해서는 아는 자가 없어. 아는 자가 없으니까 항상 그분은 와 계신 존재지만, 그러나 투명 존재처럼 항상 그분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멋대로 뭘 따라서 행할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뜻을 잘 깨달아서,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가롯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령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계시니 성령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들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돼 있어.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알려면은 일단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요. 누구나 다 영의 체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영적인 체험을 갖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을 체험해야 되는데 악한 영을 체험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영을 체험한 우리 인생들, 육신을 입은 인생들은 이게 악한 영이 체험된 건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체험된 건지 이걸 분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받은 영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그러한 저 가르침이 성경에 있어. 왜냐?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받은 영이 성령이구나, 내가 받은 영이 악령이구나, 이게 분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쳐 준 그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성령에 충만해서 평생토록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의 악한 길을 걸을지라도, 사망의 계곡을 지나갈지라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이름이 바로 보혜사라는 이름이요. 이름은 그 역할과 직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국무총리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국정 전반적인 일을 하는 이름입니다. 장관, 환경부 장관은 말 그대로 환경에 관련된 업무만 처리하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외교부 장관은 외교 업무만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개 과장, 그 과장이 무슨 과장이냐? 경리과장, 그 사람은 경리 일만 하는 과장을 말하는 거죠. 이름은, 직함은, 이름은 바로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성령의 이름이 성경에 너무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은 바로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보혜사라는 이름이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그 일의 특징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따라하겠어요. 헬란 말이요. 파라클레이토스. 혀가 잘 꼬부라지지 아니해서 발음이 어설픕니다. 자, 파라클레이토스. 네, 헬란 말 몰라도 관계없어요. 왜 말씀드리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은 전치사, 내 옆에 있다, 내 옆에라, 그런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부른다, 말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내 옆에서 항상 내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야. 내 곁에서 항상 계셔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나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을 보혜사라 그렇게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위로자라 그런 말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돕는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혜사 성령은 전적으로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야. 뭘 도와주려고? 뭘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영인 줄로 믿습니다. 도회사 성령이, 성령의 도움받고 능력 있는 사역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받으려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받는 게 맞아요. 내가 오늘도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그냥 노래만 멋지게 하려면은, 목소리만 좋게 하려면 그건 성악가 교수한테 가서 배우면 돼. 그러나 이 찬양이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고 악한 마귀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찬송 사역을 펼치려면 성악가 교수한테 배워가지고는 틀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받아서 오늘도 부르는 찬송 속에 능력이 나가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그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성령의 도움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고쳐졌습니다. 눈먼 자는 보게 했습니다. 귀머거리는 듣게 했습니다. 덩어리는 말하겠습니다. 저룩발이는 걷게 했습니다. 죽은 자는 살려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어가는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이들을 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의 영, 진리의 영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생명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이런 역사를 어찌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이 역사는 오직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분의 도움.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성령님의 도움받고 살아가시도록, 성령 내 안에서 일할 수 있게끔 오늘도 내 스스로가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제기하지 말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성령으로 마음의 풍성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잘 모르잖아. 모르니까 의지도 안 하고 바라는 것도 없고, 예?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엄마 손에 끌려왔으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냥 교회 나오는 시계추처럼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산 거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했을 때 우리는 오늘도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은 뭘 하고 계시는 분이신가? 그 성령은 오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 다 기억합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는 뭐예요? 기억하는데 물어봐서 기분 나빠 대답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설교 말씀 들으면 다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는 게 은혜입니다. 목사한테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이 내 설교를 다 기억하느냐? 설교 못해. 아이고 저거 언제 설교한 건데 또 안 해 저거. 설교 준비 안 하고 나왔네 저거. 내가 설교 말씀 듣는 사람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성경책에 그 설교 적는 사람. 제발 부탁하고 비옵나니 성경책에 설교 적지 마세요. 신비에 적어 신비에. 성경책에 적지 말고. 또 주부에 적는 사람. 주부에 적는 사람. 주부에 적지 마세요. 그냥 신비에 적으세요. 또 주부에 적으면 가져가. 왜 두고 가? 적어놓고는 또 왜? 예? 두고 갈 건 뭐하러 적어? 생각나지 않아.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 그래서 힘이 되게 하시고 맞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맞다. 생각나. 그때 힘이 돼서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때마다 생각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컴퓨터를 해다 보면 자료 입력을 많이 해야 돼요. 막 이거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막 집어넣어요. 근데 때가 되면 내가 필요한 자료를 딱 클릭을 하면 그 자료가 딱 올라나 딱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 내 필요에 따라서 그 자료를 가지고 내 필요를 채워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무조건 많이 들어, 많이 들어, 많이 많이 들어, 많이 많이 들어. 다 생각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릴지 몰라. 근데 많이 들어가 많이 들었으면 나는 하나도 모르지만. 그러나 필요에 따라 성령님이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신비에 새겨지고 저 마음 어느 곳에 깊이 감춰져 있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고 축복되게 하신다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가리지 말고 생명의 말씀이라면 많이 많이 들으세요. 그러나 그 말씀이 언젠가는 떠오르게 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내게 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은 모든 걸 가르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뭘 가르치시느냐?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신다고 뭐 사기치는 거 가르칠까요? 도둑질하는 거 가르칠까요? 사람 거짓말하는 거 가르칠까요? 세상에 도둑질,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어쩌면 그렇게 어디서 배웠는지 학원은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전문가인지 몰라. 도둑질 배워서 전문가 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거짓말 배워서 전문가 된 사람이 있어. 그냥 본능이요. 본능. 죄의 본능.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데 바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모든 것 다 중요하고 필요한 거 가르쳐 주시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기도를 가르쳤습니까? 근데 제자들 그 기도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 세상의 최고의 명교수, 기도의 명교수, 예수님보다 명교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최고의 명교수한테 기도를 배웠는데도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아주 무식하게 무능한 제자들. 근데 그들에게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떠오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꿨으니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가 되면
매시 매일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 베드로와 요한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오늘도 성령에 충만한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가장 핵심적인 기도, 이 기도의 사람으로 그를 다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것이니 오늘도 이 기도의 사람이 되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는 일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지만 설교할 때마다 설교에 또 하나 준비가 있다면 이거는 기도다. 항상 평생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좌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여전히 설교는 끝난 게 아니다. 강단에 올라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로 듣게 하옵소서. 나도 그렇게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니 듣는 성도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들으시기 바라고 그 소리가 성령의 소리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소리로 들으니까 자꾸 그거에 따라 토를 달고 뭘 이유를 들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니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당하면서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그가 가르치시는 대로 행하는 우리 가롯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성령님 오심을 감사하며